저는 전기공사나 소방 등은 96년초에 취득했으나 전기산업기사와 기사는 각 2002, 2003년에 취득했습니다. 당시에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시기였고 월급 85만원짜리 용역 시설 관리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설 직원들이 전기 선임 자격증을 따면 생활이 확 바뀐다는 투로 서로 취득하려고 했어요. 물론 극히 일부만 취득했지만 필요성은 다들 알았죠. 2002년 전기 산업기사부터 따고 러시아 여행을 갔어요. 다녀와서 살펴보니 취업이 쉽지 않더군요. 취업정보회사 등으로 구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문자 세번 보내고 여태 취직 못했냐고 무시합니다. 돈은 당시만 해도 5만 원이나 뜯어갔으면서요. 물장수 같이 돈 벌죠. 시설 작가, 주택관리사 협회 워크넷 등만 보셔도 돼요. 벼룩시장 등의 구직 광고 보고 연락하면 나이와 경력이 걸려서 도통 시간오비만 했습니다. 아니면 월급이 너무 작았고 무개념, 저질 양아치들이더군요. 급히 교회, 오피스텔, 주상복합, 극장, 빌딩 등에 들어갔다가 전부 두세 달 혹은 6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 곳들은 일단 일하고 있는 자들도 저질이었죠. 상태도 안 좋고 불량하고 사기꾼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2004년에 창동의 아파트에서 일하고 후에 1년 반의 퇴직금을 받고 나온 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술이나 분위기, 바 경력도 없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 초보였어요. 그 아파트는 동대표들이 파벌이 있어 서로 개싸움하는 곳이라 제가 무경력인데도 갈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라 기회가 왔던 겁니다. 이후로 최근 3년 전부터나 딜을 하고 다루는 수준이 되었죠. 20, 30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자격 취득하셔도 당장 바뀌는 체감은 기분 좋은 것 외에 크지 않을 겁니다. 연령 제한으로 연봉과 과장, 토장이 되는 것에도 불이익이 있고요. 하지만 또한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젊어서 무경력으로 취직이 쉽지 않은 분들도 그 자격증의 혜택은 결국 크게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로 4천 좀 넘는데 따라서 주말에 전기공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시설 관리 직원들을 지켜봐도 월급이 엄청 짭니다. 아파트보다 빌딩이 더 좋고요. 주변의 베트남 결혼한 남편들을 보면 월 23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일도 힘들고 이상한 일들을 하더군요. 전기 일을 안 하던 분들이 전기 선임 자격을 따서 당장 호전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조직에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과장, 소장 자리를 잡은 거죠. 아파트 기사들만 해도 더러운 꼴 엄청 당합니다. 그러나 진상 주민들이라도 계급이 있는 사람에게는 막 지랄 못해요. 얼마든지 불이익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취득하신 자격증으로 결국은 혜택을 보십니다. 하지만 저처럼 헤매는 기간이 길고 많이 호구당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대접 안 하면 알아보고 나가십시오. 제대로 인정 안 해주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 모인 곳에서는 우습게 보이면 끝입니다. 전기 경력이 없다 보니 두렵고 걱정되시는 건 알겠으나 전기공사나 인테리어로 가서 배우시겠다는 건 비추입니다. 제가 몇년 해봤으나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일들에는 불량한 애들도 흔하고 박봉이고요.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재료들을 만져보고 가서 고쳐보고 책을 사서 보고 인터넷 강의도 봤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대체로 낮은 데다가 노하우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깔아뭉개려 들 겁니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를 따신 분들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헤매다가 이용당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수리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식을 만드셔야 합니다.